남아계신 우리 오빠들 지금 5분 50초밖에 안 남은 거야. 빨리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채팅창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제부터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경고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신 바에 퍼니시먼트입니다. There is no mercy. 자, 이게 무슨 자료냐? 그동안 이 방송 보셨던 오빠들 다 알 텐데 이게 다 내가 지금 같은 순간을 예측하고자 연구한 자료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 그랬어요. 자, 내가 연구를 시작한 게 작년 초예요. 그때 내가 꿈을 꿨는데 막 귀에서 중얼중얼중얼 소리가 들려. 뭐가 10, 31, 24 이렇게. 근데 난 그게 처음에는 로또 번호인 줄 알고 원래 내가 집 밖에 잘 안 나가는데 모처럼 내가 집을 나와서 로또를 사러 갔어. 근데 버스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주파수가 갑자기 막 이상하게 잡히더니 난수방송이 들리는 거야. 난수방송 알아요? 그 북한이 간첩들하고 비밀대화할 때 단파라디오 통해서 지들만 아는 막 보는 암호를 보내는 게 난수방송이거든. 근데 내가 꿈에서 들었던 그 숫자가 그대로 들리는 거야. 아이고 큰일났다, 내가 들은 게 로또 넘버가 아니고 난수번호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오빠한테 물어봤어. 오빠 이 암호를 어떻게 해독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딱 암호 해독하는 책 한 번을 읽어주시면서 이 책을 다반지처럼 뭐 해독하면 된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해독을 했지. 다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봤는데 뭐라고 문장이 나왔느냐. 어두운 태양 아래 정의의 핵보검.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정의의 핵보검이 뭐냐 하실 텐데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핵보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핵을 쏜다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았잖아? 국민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북한이 핵을 언제 어디로 쏘는지 맞추는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전공을 살려서 풍수지리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 땅과 풍수지리적으로 궁합이 가장 안 좋은 땅이 핵미사일의 표적이 되는 거거든? 아, 땅도 궁합을 봅니다. 근데 땅 궁합을 어떻게 보냐면 그 나라 왕이 사는 곳에 대문이 나 있는 각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문에 나라의 기운이 가장 뭉쳐있는데 이 기운이 에네르기 밭처럼 그 대문에서 팍 레이저처럼 나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왕이 백악관이 되죠? 백악관 대문에서 에네르기파를 발사하면 그게 어디로 도착해? 멕시코로 도착해. 그러니까 미국이랑 멕시코랑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선 청와대 대문에서 거기서 직선을 그었더니 그게 어디로 간다? 북한으로 간다 이거야. 그럼 북한 김정은이가 사는 집 대문에서 어디를 가리킨다? 청와대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형세고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가 가리키는 곳은 남한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오빠가 이러시는 거야. 모래다. 언제 핵 떨어지나 했더니 모래 대양님께 핵 떨어진다 그러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라고 그 구름 사이로 자기 얼굴이 보이냐고 물어보셔. 근데 평소에는 우리 오빠 얼굴이 보였거든. 아까 내가 어두운 태양의 정의의 핵보검이라고 나왔다 했죠? 태양이 어둡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땅이 미세먼지 때문에 가려져서 그 우리 오빠가 이 나라를 보호를 못하고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야. 가자.
말을 듣지 않은 너에게 잘못이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슬픈 거 먹었어요.